정부는 사흘 전인 지난 16일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인증, 이른바 KC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플랫폼 기업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해외 직구를 차단하는 거란 해석이 나오면서 유모차를 비롯한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해외 직구로 많이 구입하는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권에서도 비판에 가세하며 파장은 커졌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도 무식한 정책이다,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부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은 정책 실험지가